세의 모든 물건이나 모든 상품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와 그 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뭐 핸드폰이랄지라도 가전제품이랄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그 중고품에 내놔도요 아마 제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근데 작품은 달라요 걸작품은 다릅니다. 작품과 걸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지 비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얼굴 그것이 경매장에 나왔어요. 이 예수님의 이 얼굴이 경매장에 나왔는데 이 경매 역사상 가장 비싼 값으로 이게 팔렸다라는 거죠. 놀랄 준비를 하세요.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미국 달러로 4억 5,030만 불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천억 정도에 저 그림 하나가 이렇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품하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그, 저의 그 추억이 있는데, 저랑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어떤 나라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국에 이게 선교를 갔다 오셨어요. 이제 갔다 오셨는데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해요. 자기가 이제 그 중국 시장에 가서 시계를 샀대요. 보니까 롤렉스 시계예요 롤렉스 시계인데 얼마에 샀냐면 30불에 샀답니다. 롤렉스, 이것도 안 놀라시네. 30불에 샀는데 여러분, 일주일 못 가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니 이거는 작품이라 볼수 없죠. 걸작품이라 볼 수가 없다라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 보면은 바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걸작품을 의미하는 거. 포이에마에서 이 시라고 하는 폼이 포음,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는 다른 어떤 소설이나 어떤 영화의 대본과 같지 아니하고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요 정말 로 작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작은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시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생각과 수고와 거기에 그 시를 쓰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대가들이 쓴 시를 보면요. 그 단어가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시의 어떤 이 가치가 안 나와요. 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를 만드실 때 보니까 그냥 아담을 처음 만들어 놓은 아 이거 아니네. 그렇게 하고요. 다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이게 습작을 몇번 하시다가 이제 됐구나 해가지고선그 인간을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야, 가브해라 네가 한번 만들어 봐. 미가 네가 만들어 봐. 그렇게 해가지고선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기 어 전부터 아주 심오하게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열정과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래서 시0편 139편 바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순간에 가장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계획과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과 동물과 이게 다른 거죠. 이것을 The Image of God 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신학적 용어로 임하고 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적인 바로 이 사역, 완벽한 사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가장 완벽한 일치 가운데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누가 보이냐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였건을 신이라 하였건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바로 신이라 하셨거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세기의 아담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에베소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재창조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재창조하셨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고 어떠셨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너무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너가 동상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죽었어요? 그때 먹었는데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뭡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영혼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주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하를 보면서 여러분,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였어요. 죄짓기 번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 하하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보였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벌거벗은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뭐라고 이해합니까? 수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창조 때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도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니까요, 수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바로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상대방의 수치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예쁜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고상했던 그 성도님들, 여러분, 범죄하잖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치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만사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죄진 거 누가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냥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거두어 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감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과거에는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하와가 벗은 몸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이상한 성격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너한테 시집 가기 전에는, 너 장가 가기 전에, 난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니 여러분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먹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죄된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뭐가 보여 이제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아,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은 인생들은요. 서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그 사람의 나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더니 그가 전에는 이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마, 이 허물과 죄를 죽었던 자들이란. 그리고 이절에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공중고은자 잡은 자. 바로 마귀거든요. 우리는 불, 그, 지금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이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순종 아들이 누굽니까? 고민할 게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예, 삼절에 보라 합니까? 우리의 원래 본질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자유하고 평안했던 사람들이 바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 참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영이 떠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겉은 멀쩡해요. 겉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죄질 그런 환경 안에 바로 살짝 얹어놓으면은요 그때부터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그 목사가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에? 그 집사마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줄 아는데, 와, 저분 인격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 죄질 환경이나 어떤 위기 앞에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이 탐욕이나 이런 어떤 이 정욕이나 죄악들이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들은요 다 그와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좋을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그 인생을 살 때에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종이 뭡니까? 슬레이브?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 자기 뜻이 없죠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죄가 유혹하면은요 유혹을 받고 죄가 나의 인생을 누르면 눌림을 당하고 죄가요 주는 것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거부할 수도 없는 죄의 어떤 이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은혜라는 거 뭡니까 거저 주셨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박사 세 개, 네 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으로도 산다 할지라도 이 구원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도를 쌓고요, 공부를 하고 해도 죄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바로 그큰 사랑이에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큰 사랑으로 나타나 가지고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죽게 만드시고 그가 사흘 안에 부활하셨을 때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창조했던 우리의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어졌던 그 다리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살아는 성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제는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자유케 된거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너죄 지었어? 너 죽어야 돼. 이게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형벌이고, 이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여러분, 이 사망을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이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있는 죄의 형벌을 사망에. 그 형벌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신 후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얻은 자 되어졌다라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에, 도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죄의 능력, 죄의 육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은, 어떻습니까? 아직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박이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권세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아침에 하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심령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의 권세를,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c 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근데 이 죄에서부터 자유케되었다단 마지막이 뭡니까?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이 죄의 존재는 여전히 있어요. 이 세상이 합법적으로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존재가 언제 끝납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이 죄의 존재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 1장에 가보면 그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어둠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할렐루야.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과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바로 이 사망도 음부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어둠도 음부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간대요. 마귀도 지옥 불에 들어가고 우리의 눈물도 슬픔도 다 우리의 고통도 어둠도 다 지옥 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그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의 능력, 바로 죄의 이런 권세 죄로부터 이 존재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케 하셨으니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니. 우리가요, 예수가 떠나가는 그런 삶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흙이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분, 그 얼굴 이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죽으셔서 장례식 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자, 보면은 생기가 떠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무서워요. 그런 얼굴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흙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보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뭐를 부어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생기 그리 호흡 불어넣어 주셔서, 너는 육신적으로 어떻게 돼서 굳은 마음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그 생기로 말미암아 너희 그 딱딱한 마음, 저주받은 마음, 그 마음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예, 우리를 갖다가 세형을 부어 주셔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심령감대 들어오면은요. 날마다 이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같이 있게 만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저는 그 루브르 박물관 가보질 못했는데요. 거기 보면 모나리자 의 그림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다빈치가 그어 모나리자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친대요근데 이게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야.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와해가지고 그거를 본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와 같다라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내 이름 알아. 바로 내가 그래서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산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여러분 딱 찍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은 흙은 흙이니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천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새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더 봉독해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인간적인 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 위치대로 살아가는 거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을 가장의 위치에 남편을 남편, 아내는 아내의 위치, 그 부모와 자식의 위치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다라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장조하신그 위치 목적대로 지금 다 살아가지 못하도록 다 무너지게 만든다라네요. 여러분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함께 부부감을 이루어야지 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장주의 질서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지금 동성애로 인하여서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런 성을 갖다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어떤 이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절대적인 그 가치를 갖다 다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 가치가 희석되어지는 것을 왠지 개혁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뭔가, 아, 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끔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버리더라.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이 위치가 무너져버렸어요. 남편은 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다른 어떤 여, 여인이나 다른 남 남자의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가 있어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하신 이창조 하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돼. 그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랍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거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닮아간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 형상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날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품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의 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뿐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어, 형상을 갖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듬어가십 보세요 마치 조각가가 막그 돌을 망치와 그 정을 가지고요 막 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돌을 갖다가 뭐 만들려고 작품 만들려고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이 조각가가 가지고 있었던 플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정과 그 정을 갖다가 사용해 가지고선 쪼개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참 그게 아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아니, 이상하게도 내가 인격이 송상되는 것처럼 막 공격받는 것 같고, 저 집사님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꼭그 폭풍 가운데 있는 작은 돛담배처럼 그렇게 내 마음은 괴롭고요, 요동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수, 이렇지 못할까? 그래가지고요,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보아하는 거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점과 망치를 들어서 우리를 쪼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 만들 때까지 여러분, 그걸 쪼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화 되어 가는데 그냥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뭐를 주셨어요? 매뉴얼을 주셨다. 매뉴얼은. 어떤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근데 보면은 값이 싼 거는 있죠? 그냥 그림만 나와요. 근데 이 물건이 비싸고 가치가 좋은 걸수록 이 매뉴얼이 복잡하고요. 매뉴얼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매뉴얼이 복잡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이크의 매뉴얼하고 하늘에 나는 이 비행기 매뉴얼하고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몰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행기의 매뉴얼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비행기를 갖다가 운행할 수가 조종사가 될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나 인간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 이 마이크보다 제가 사용하는 이 아이패드보다 비교할 수밖에 할수 밖에, 할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요? 그 매뉴얼을 보지 않고 살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이거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건데, 제가 이 매뉴얼 안 보고요. 그 보면은 그냥 라면, 이게 그릇 받치는 그냥 딱 올려놓으면 딱 맞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쓴다니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의 형상과 인격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여러분, 될 사람인데 마치 라면 그릇 이렇게 사용하듯이 그냥 나오는 대로 정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렇게요. 내 몸뚱아리를 갖다가 그렇게 라면 그릇으로 그렇게 받치는 그 받침대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상 그 이미지를 갖다 그대로 이 예, 드러내기 위해서 매뉴얼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예,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가이드하세요. 그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지 미래의 이 불안함 속에서 바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탄을 만날 때이 귀신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내 마음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품지 말아야 된 생각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란 말이죠. 제가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백설 공주에 나오는 그 왕비 있잖아요. 그 왕비가 아침마다 일어나는 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년 동안은 그 거울이 왕비님이십니다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참 누가 나타났어요? 백설공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40대가 10대로 어떻게 이깁니까? 얼굴에 뭐 바르고 뭐 꺾고 뭐 뒤집고 한다 해도 40대가 어떻게 10대를 이겨요? 백설공주로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될걸 갖고 비교하고요 이러 넘지 말아야 될것 같고, 넘어가지고, 그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이 얼굴 미모 말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특별히 여성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자꾸 얼굴 비교를 제가 예쁜 김태희나 뭐 이런, 김희선하고 막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지옥으로 살 수밖에 없죠.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살면 좋아요? 그냥 옆사람 바라보시면 돼요 그냥, 그냥 옆사람 바라보시면 괜찮아요 살만해요 근데 자꾸 비교하지 말아야 될것과 비교하고 넘지 말아야 될 것들 마음에 품으니까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뉴욕에 살면서 이 미국에 살면서 나는 슬프다 나는 행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이 학교에 나오시는데 할렐루야 이 기쁨과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은 어디 가서 이거는요 어떤 시술로도 고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첫째,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셔야 돼요 영적 분위기, 쉽게 얘기하면 영적 주도권을 주셔야 돼요 죄가 주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감정과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믿음과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왜 순종을 원하실까요? 순종 원하실 때왜 믿음을 원하세요? 순종 쉬우면 그 믿음을 원하실까요? 성경은 남편을 대할 때 복종하라 그랬어요. 거의 여성분들 아멘 하나시잖아. 여러분 그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나는 감정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상황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단하지 않으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날이 그냥 우중충해런데 아침 일어날 때 남편의 얼굴 보니까 괜히 기분 나쁜 거야. 괜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능력 앞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 이 삶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사망의 이 권세를 깨트려 십자가에서 이미 승득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 왜 자꾸 감정이 주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냐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적 품위를 유지하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귀한 작품일수록 용기나 껍데기가 아주 단단해 요 보관하는 것도 남다른 겁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도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 도장이 다 찍혀 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라 삼키자를 두루 찾아다니지만 이성령께서 두루는 이, 이 화염검, 이 불칼,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지켜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도장이 지켜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요. 비록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살지 몰라요. 그리고요, 어렸을 때 수많은 어떤 상처와 그런 이박슴뿌이 이런 것으로 말하면 아마 그것을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지켜있는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상처가 있고, 아픔으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참 많더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진짜, 예, 뭐, 그런 거예요. 얼굴은 공주인데, 그냥 무수리처럼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이 공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작품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존귀하게 사랑을 해. 그리고 상대방을 볼때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하고 대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요. 무슨 권리로 그 사람 함부로 돼?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의 십자가 피가 흐르고 있는데 영적 품위를 지켜야 돼요. 어.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답니까? 이런 하나님의 걸작 품인생으로 살도록 누가 하신답니까?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필리포스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를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다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 형상.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착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대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시는 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